아까 여기로 들면 석집이 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만큼 여기서 이득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또 이렇게 끝내기에서 이렇게 계속 반발이 나옵니까? 박상진 선수도 받아주지 않고 젖혀서 물어봅니다. 원래 끝내기 때는 판을 마무리하는 과정이라고 하죠,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네. 반발이 잘안 나오는데, 지금 그만큼 끝내기가 어려운 바둑이면서 형세가 미세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흑도 끊어줘서 순순히 받아줄 순 없죠. 네. 자, 우선 이게 25집, 이게 40집이에요. 65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야, 이제 승부수네요, 서로. 이거 자, 어떻게 되는 승부수예요. 겁니까? 근데 이거 네. 일단은 여기가 되냐 안 되냐부터 봐야겠습니다. 끊으면 여기를 뒤로 들면은. 가나요? 네, 근데 이거는 예. 지금 최정 선수가 이으면은 이게 양쪽에 걸리니까 이거는 안 된다 보는 거네요. 자, 그러면. 아, 지금 네. 손이 많이 떨리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이게. 자, 여기서 이거 이으면은 여기를 100흙이 못 두지 않습니까? 예. 이어야 되는데 다 살아가죠? 이것만 잡힌 꼴이니까 100이 끝내기 두 개를 동시에 다 했다 이 얘기예요. 자, 흙은 반발하려면 이쪽으로 끊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로 끊거나 여기로 끊거나. 이겼다 보면 이길 거고, 졌다라고 보면 여기 두겠죠? 그러니까 지금 형세판들이 워낙 미세해서 인공지능은 지금 저렇게 나오는 것은 지금 미세해도 인공지능은 후반으로 가면은 항상 저렇게 나와요. 네. 근데 대국 당사자는 지금 뭐 너무 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럴 때 확신이 네. 안설 때는 변화를 선택하죠. 확신이 안 서면은 누구나 변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박상진 선수가 방금 좀 손을 떨었다는 건 약간 승리의 예감이 있다는 건데요. 자, 그만큼 지금 네. 100이 잘 됐는데요, 이거는. 그렇죠. 근데 지금 100이 너무 잘 중앙까지 됐어요. 받으면 네. 집이 꽤저 이거 늘었습니다. 너무 잘 됐습니다.